돈의 기름값이 지난 8월 말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난 뒤부터 6주째 상승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돈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보다 6원이 상승한 리터당 1,550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판매 가격도 리터당 1,407원으로 함께 상승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사우디 생산 능력의 완전 복구 발표와 미국 원유 재고 증가 등으로 국제 유가는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